안녕하세요. 충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음악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일애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병근 시인의 시 11월의 나무에 제 곡을 입혀 수선한 가을에 나무가 떨어지는 낙엽을 그리워하지만 봄날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낙엽을 보내는 내용의 저의 자작곡이자 가곡인 11월의 나무였습니다. 네, 저는 피아니스트로서 독주로도 활동하지만 여러 성악, 기악, 반주, 그리고 엘렉톤이라는 악기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편곡이나 작곡, 이렇게 다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일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라는 한 악기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더 다채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연탄 한 장이라는 시로 되게 유명한 안도현 시인의 시 사랑한다는 것에 곡을 입혀 저의 자작곡이자 가곡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감정을 녹여낸 사랑 노래로 시의 내용인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설렘의 감정을 느끼며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도 피아노 연주 활동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다방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엘렉톤이라든지 뭐 반주 활동이라든지 편곡, 작곡 등에서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